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중국 상하이로 출국을 하는데, 뭐 중국 출국한다고 꼭 이거를 보는 건 아니고, 사실 편의점에서 비도 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지상으로 나가기 싫어가지고 이게 기업 건물 지하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걸 이제 골라봤어요. 시위에 있는데 그 이제 도시어부 해물짜장하고 해물짬뽕이 있네요. 네, 그리고 여기 물고기 모양의 후레이크가 있다 그래요. 그래서 네, 물고기 모양 후레이크가 있고 도시어부라서 있는 건가 보고, 그리고 이게 오뚜기에서 그 제조를 이제 협조를 해줘가지고 리테일 상품이에요. 오뚜기에서 나온 거라서 그 면발이 진라면하고 같아요. 그래서 이 해물짜장은 일단은 이렇게 건더기, 그 해물짜장은 건더기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요. 예, 별도로 있고요. 해물짬뽕에는 건더기는 아예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. 건더기는 거의 비슷해요, 이거하고. 이게 어부 모양이 있어요. 이게 밑에 깔려 있고요. 역시 이제 분말 스프를 따로 뿌려놨어요.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 스프들은, 이 짜장은 나중에 물을 버리고 짬뽕은 일단은 물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첨부를 하는 거라서, 일단은 그러면 저는 이제 조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어요. 네, 일단은 그 좀 이제 좀 한번 스프를 얹어봤어요. 일단 짬뽕에 별첨 소스는 넣어가지고, 짜장 별점 소스도 같은 맛이에요. 이 둘 다 이 해물 소스인 것 같고요. 그 짬뽕은 이거 별점 소스 안 넣었는데요. 제가 국물 따로 마셔봤는데 밋밋해요. 그리고 이거 짜장은 제가 좀 자작한 걸 좀 먹고 싶어가지고 자 국물을 많이 안 버렸어요. 자, 그러면 저 비벼볼게요. 네, 이제 한번 그 다 저어봤는데, 일단 이 둘 다 똑같은 별첨 소스 가격, 약간 그 고추기름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자 일단은 좀 자작하게 좀 담가져 있던 거를 보면, 좀 살짝 묽어서 그런지 그렇게 느낌은 세게 안 나는데, 그러면 한번 소스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솔직히 제가 이게 분말 스프가 그렇게 양이 안 많아요. 분말 스프가 양이 안 많아서 솔직히 조금 자작하기 힘들어. 근데 일단은 좀 약간 원래 여기 별첨 소스에 약간 매운 향이 났거든요. 매운 향이 났는데 한번 좀 크게 먹어볼게요. 살짝 이제 매운 향이 좀 둥둥 뜨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짬뽕 쪽은 면발이 조금 얇아요. 예, 이거는 진라면이 아니고 스낵면인가? 이쪽은 진라면이거든요. 이거 스낵면. 아니야, 스낵면 면발 아니야 이거. 진라면이긴 한 것 같은데, 애매하네요. 한번 국물은 매워요. 국물은 맵다 보니까, 그래서 이 짜장 먹을 때요 둘 다 똑같이 매운 느낌이 나는데, 원래 그 과립형 짜장 스프는요
살짝 달짝지근한 맛이 나거든요. 근데 지금 이게 그 해물 별점 소스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요, 그 뭐냐 굴 소스인가봐. 약간 매운 거를 먹어서 그런지 그 달짝지근한 그 짜장 가리스프의 특유의 맛이 좀 많이 상쇄된 느낌이에요. 자, 그러면 저는 이 두 개를 맞아보고 한번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다 먹었는데 일단 여기 해물짜장에는, 이게 해물짜장이 좀 약간 그 매운 향이 나고 그 뭐냐 짜장 과립스프 특유의 그 달달한 맛이 좀 없어진 이유가 이 굴소스라는 게 들어갔어요. 여기에 굴소스가 있대요. 굴소스가 있더라고요. 뭐 난리 날 뻔했어. 흰옷인데. 그리고 여기는 이 해물 짬뽕에는 이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색깔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그냥 난 똑같은 굴소스인 줄 알았거든요. 네, 일단은 그건 차이가 있었네요. 어쨌든 나름 그 해물 소스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요, 이 짜장에 굴소스 넣으니까 솔직히 이상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해물 쟁반짜장에, 모르겠어 진짜 중국집 하시는 분들이 굴소스 넣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 과리스프가 너무 양이 적고 굴소스가 좀 양이 더 많아가지고 색깔만 짜장 맛이, 짜장 색깔이었지 맛 자체가 그 짜장 고유의 그 맛이 잘 났는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. 짬뽕은 나름 얼큰하긴 했어요. 나름 얼큰하긴 했고, 근데 약간 짬뽕 스프? 그런 그 야채 스프 있죠? 그런 느낌이 있었던? 뭐 그래요. 자,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리테일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된 가격에서,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원래 그 리테일 상품이에요. 원래 그 라면을 만드는, 요 두 개는 오뚜기가 만들었죠? 거기서 나오는 약간 원래 정식으로 나오긴 좀 어려운 상품들을 약간, 그러니까 이벤트성 한정판 상품들을 리테일로 내놓는데, 그냥 쏘쏘? 그냥 쏘쏘 했고, 굳이 이거를 다시 사먹을 생각이 있느냐 하면 저는 없어요. 네, 그냥 그 차라리 여기 이건 CU인데 그 이런 리테일 형식의 그런 상품에서는,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GS의 공화출 시리즈가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솔직히 이 짜장 짬뽕 시리즈, GS의 공화출 시리즈 추천. 네,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중국 갔다 와서 만날게요. 안녕.